강아지와 여행 준비 어떻게 하세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에게 여행은 늘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행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올여름에는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며 강아지를 데리고 휴가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강아지와 함께하는 여행은 즐거운 일이며 강아지가 얼마나 좋아할지 그리고 강아지와 함께 새로운 경험과 추억을 만들 것을 상상하면 신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애견과 함께하는 여행이 편안하고 즐겁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애견과 여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펫.com에서 수익 박사 닥터 M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 M입니다. 애견과 함께 여행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중요한데요. 강아지와 함께하는 여행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숙소인데 강아지와 함께 묵는 것을 허용하는지, 강아지를 위한 편의시설은 있는지, 그리고 강아지를 맡아주는 서비스가 있는지 등을 사전에 잘 알아보고 숙소를 정하는 것이 강아지와 즐거운 여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숙소가 결정되면 다음으로 강아지 신분증 신기기, 사용 중인 양기나 사료, 용품 등을 일일이 점검해 목록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챙기고 강아지를 위한 별도의 여행 가방에 빠짐없이 패킹을 해서 출발 준비를 완료해야 합니다. 강아지와 함께하는 안전한 여행에 필요한 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아지를 자동차에 태워 여행을 하는 경우라면 안전벨트를 준비하는 것이 좋으며 비행기나 기차로 여행을 하는 것이라면 크레이트나 목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강아지에게 탈수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강아지에게 물을 충분하게 먹이는 것도 안전한 여행에 중요하며 사람을 두려워하고 소심한 강아지라면 휴게소 같은 데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강아지와 함께하는 여행에는 매너나 에티켓도 중요한데요. 강아지와 함께 여행하면서 필요한 것이 매너인데 숙소 등 공공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을 하면서 강아지가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 행동하고 또 경우에 따라 상대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강아지와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하는 데 필요합니다. 또 강아지가 혼자 지내는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이 아닌 비교적 긴 여행이라면 강아지를 여행지 숙소 등에 혼자 놔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즉 주인이 잠시 혼자서 외출을 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강아지가 낯선 곳에서 혼자 지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이런 경우 강아지를 누구에겐가 잠시 맡길 수 있는지 등도 사전에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 M이었습니다.